국내 연구진이 노화 세포만 골라서 없앨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유자형 교수팀은 건국대 연구진과 공동으로 노화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안에 세포의 자가 사멸을 유도하는 인공 단백질을 만들어 노화 세포만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노인성 건성 황반 변성을 가진 쥐 모델에 개발한 기술을 적용한 결과 노화 세포를 효율적으로 제거해 망막 조직의 기능이 정상 범위까지 돌아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